오늘의 요리, 소고기 달걀 덮밥과 고추장 새우볶음을 다시 살펴볼까요? 소고기 달걀 덮밥은 우선 냄비에 간장, 맛술, 물, 마늘, 양파, 다시마, 통후추, 사과, 물엿을 넣고 끓여주세요. 국물이 끓어오르면 다시마를 건져내고 불을 끈 뒤 가다랑어포를 넣고 우려내 간장 소스를 만들어줍니다. 소고기는 한입 크기로 썰어주세요. 간장, 굴소스, 다진 파, 다진 마늘, 맛술, 참기름, 후춧가루를 섞어 밑간 양념을 만들어줍니다. 여기에 소고기를 넣고 섞어 재워주세요. 양파, 당근은 채 썰고 에느타리 버섯은 밑동을 잘라낸 뒤 가닥가닥 떼어내줍니다. 달군 팬에 기름을 두르고 양파, 당근을 넣어 볶은 뒤 재워둔 소고기에 넣어 볶아주세요. 그런 다음 다시마 밑국물을 부어 끓여줍니다. 어슷선 대파 흰대, 에느타리 버섯, 간장 소스를 넣은 뒤 녹말물, 달걀물을 부어주세요. 마지막으로 밥에 끼얹어주면 소고기 달걀 덮밥 완성! 고추장 새우볶음은 먼저 건새우는 채로 이물질을 털어내줍니다. 달군 팬에 기름을 두르고 건새우, 아몬드 슬라이스, 맛술을 넣어 볶아주세요. 여기에 마요네즈, 고추장, 올리고당, 설탕을 넣어 섞어줍니다. 그런 다음 통깨, 참기름을 넣어 볶아주세요. 마지막으로 통깨를 뿌려주면 고추장 새우볶음 완성! 오늘의 요리, 소고기 달걀 덮밥과 고추장 새우볶음으로 영양 만점 밥상을 만들어보세요. 자, 이제 선생님께서 정성껏 만들어주신 요리를 먹어볼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네. 자, 그럼 먼저 소고기 달걀 덮밥부터 한번 드셔보세요. 예. 와. 밥하고 같이. 국물도 좀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해서. 네. 섞어서. 네. 정말 부드럽습니다. 느낌 자체가 네. 불고기도 부드럽고요. 네네. 이 소스 그리고 달걀 모두 삼박자가 좀 부드러운 느낌이 확 나네요. 네, 보통 간장을 이용해서 그냥 간장 이렇게 부어서 하시는 경우보다 이렇게 간장 소스를 만들어 놓으시면 그냥 아이들 배고파서 막 들어왔을 때 네. 간장 소스 이용해서 뚝딱 여러 가지 덮밥을 만들 수 있거든요. 와, 그냥 선생님 말씀하실 동안 네. 저는 계속 먹고 있었거든요. 네. 자, 그럼 저는 계속 네. 밑반찬도 한번 네. 네, 드셔보세요. 조금만. 맛있어. 사실 제가 네. 진미채볶음이라든지 네. 멸치볶음들은 많이 먹어봤었는데 네. 이 고추장 새우볶음도 처음 먹어보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 TV 보신 시청자분들도 네. 이제 진미채, 멸치가 좀 지겹다 하시는 분들은 네. 이 고추장 새우볶음을 또 한번 드셔보시는 게 네, 네.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새우, 마른 새우에는 그 칼슘이나 단백질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견과류랑 같이 볶아서 드시면 아주 맛있게 며칠을 두고도 먹을 수 있는 밑반찬이기 때문에 멸치랑 뭐 그런 진미채 같은 것처럼 네.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고기 달걀 덮밥이랑 네. 고추장 새우 볶음이 최고의 어떤 궁합이 잘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부드러운 간장 소스의 맛하고 좀 매콤한 고추장 볶음이 좀 이렇게 칼칼한 맛을 줘서 네. 같이 드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요리 너무 감사드리고 네. 내일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특이 추천합니다. 오늘의 요리 꼭 만들어보세요. 다음 시간엔 속이 확 풀리는 얼큰 시래기국과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연어구이 절대 놓치지 마세요.